한자로 이렇게 잡아요. 그럼 모든 굵은 거 굵게도 나오고, 자, 또 새우는 당연히 반으로 나오고, 자, 쓰기 전에는 그런 펜도 마찬가지 기역자로 잡으면 내려가는 아이는 굵게 나와요. 그래서 지난번 그 자료에 보면 제가 가을이 예쁘다 쓸때 펜을 이렇게 잡아서 이쪽 굵게 쓰고, 또 내려올 때 따로 굵게 쓰고, 이런 나뭇가지처럼 뻗칠뻗칠하게. 그러면 얘는 펜촉이라서 가늘기 때문에 다 색깔이 채워지는데, 얘는 붓이다 보니까 일부 다이는 곳은 진하고 스치는 곳은 갈필처럼 묻는 듯 마는 듯 나와요. 눕혀주고, 펜을 약간 눕혀서 쓰면 내려가는 핵이 쭉 굵었다가 살짝 또 가늘어지고. 그래서 이 쿠레타키 붓펜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. 이쪽이 눕혀서 굵게 쓰고 싶을 때 펜의 위치를 또 바꿔서. 그래서 글씨를 쓰시다가 이런 거칠거칠한 느낌을 일부러 다 채우려고 애쓰시지 말고 종이결의 느낌에 맞춰서 거치게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거치게 나온 데다가 가지를 들여서 나무처럼 표현하시면 됩니다.